이번 에피소드는 유튜브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빌더 어 리얼 트위트 클론 해서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누가 있느냐니까 크리스 맥코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피닉스 개발자입니다. 피닉스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두 개의 화면이 지금 보이는데 타임라인에서 트위트입니다. 트위트 클론이 말 그대로 트위트 클론을 15분 만에 작성하는 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뷰와 피닉스 1.5 버전 1.5입니다. 버전 1.5 설치하셔서 요대로 요 코드 여기서 진행하는 내용 코드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뭐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라이브 컴포넌트와 그리고 리얼타임 업데이트 두 가지였잖아요. 그죠? 리얼타임 업데이트와 라이브 컴포넌트 이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동작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 예제로서 라이브 리얼타임 트위트 클론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스 코드는 구글링 하시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색하면은 이렇게 CHRP 덜 스낵이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올려놓은 코드도 있고. 그리고 요 사람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 따라서 하시면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과 참조해서 같이 코드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요런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일단 저도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저는 CSS를 조금 안 했기 제대로 그 세팅 안 해서 그림이 좀 깨져 있습니다. 그죠? 깔끔하게 테두리가 안 나와 있죠. 좀 테두리 부분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 이미지도 좀 빠져 있어요. 그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요런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이고 어느 한쪽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포스트, 뉴 포스트에서 my new post라고 세이브를 하면은 오른쪽과 왼쪽의 화면에 동시에 My New Post가 등장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트위트입니다. 누군가 트위트 글을 쓰게 되면 그 트위트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의 화면에서 동시에 그 트윗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고.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면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화면 좋아요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면 똑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왼쪽도 똑같이 움직이고. 마찬가지 이것도 요거 리트윗도 마찬가지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요렇게 구성하는 게 요렇게 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뉴 포스트에서 해서 뭐 마더파이드 혹은 OR 업데이티드라고 적어서 저장을 하면은 오른쪽 왼쪽이 동시에 이렇게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렇게 동작하는 것은 딸랑 15분 만에 요것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라이브 컴포넌트와 리얼타임 업데이트 이두 가지가 적용된 예제로서 너무나 이상적인 예제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코드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피닉스를 이전에 다룬 공부한 적이 없다면은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이.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일단 잠시 멈추고 여기 있는 이 영상 17분 54초 영상이에요. 일단 이걸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듣고 오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화면을 좀 지워놓고 이전에 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지워놓고 다시 지워놓고 라이브 컴포넌트와 팝스업 두 개를 결합해서 동작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피닉스 앱을 만들고 그죠? 피닉스 앱을 만들고 어디 있나요? 피닉스 앱 만드는 과정 조금 앞으로 당겨 볼게요. 여기입니다. 보시면은 요겁니다. 믹스 피닉스 뉴 다음에 CHIRP 라이브. 그러니까 CHIRP가 지금 우리가 만드는 앱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앱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 앱을 열고, 그런 다음에 피닉스 젠 라이브입니다. 피닉스 젠 라이브. 이전에 우리가 쓴 적이 없죠. 피닉스 젠 컨텍스트, 피닉스 젠 스키마, 피닉스 젠 HTML은 있었는데, 피닉스 젠 라이브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타임라인, 포스트, 그리고 좀더 볼까요? 타임라인 포스트에다가 유즈네임, 바디, 그다음에 링 라이크스 카운트 인티제입니다. 리포스트 카운트 인티저. 요렇게 구성을 합니다. 요렇게. 피닉스 젠 라이브. 요거 뭐 말이 나왔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믹스 다음에 믹스 phx new phx.new 그다음에 my app 요렇게 하고 이제 라이브 옵션을 준 경우 요렇게 해서 앱을 만든 겁니다. 이 앱을 만드는 거예요. 앱을 만드는 거고 앱을 만든 다음에 어떤 파일들 우리가 필요한 파일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이 쓰는 게 피닉스 다음에 new가 아니라 젠입니다. 젠해서 스키마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믹스 피닉스 젠해서 컨텍스트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믹스 피닉스 젠 해서 HTML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믹스 젠 해서 라이브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키마는 만들어내는 게 스키마 파일하고 그리고 미그레이션 파일하고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생성해주고 있죠. 생성하고 다음에 컨텍스트는 여기다가 위에 있는 것들 플러스 해서 컨텍스트 파일. 다른 말로는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메인. 또는 도메인. 컨텍스트 파일을 같이 만들어주는 게 컨텍스트이고. 그리고 얘 HTML은 뭐예요? 위에 있는 거 더하기. 그죠? 컨텍스트 더하기, 컨트롤러도 만들고, 그리고 템플릿 만들고, 그리고 뷰 모듈을 만들죠. 그게 HTML입니다. 그런데 라이버는 여기 만드는 것까진 같아요. 여기까진 같고, HTML과 달리 바로 라이브를 만들어내요. 라이브 디렉토리. 라이브 EX 디렉토리에서 라이브 EX를 만들어요. 그럼 얘는 양자 택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두 개가 양립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둘의 기반은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스키마와 컨텍스트와 요거 라이브 디렉토리라든가 컨트롤러 템플릿 뷰 우리가 피닉스 리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피닉스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이미 우리가 피닉스 수업에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닉스 강의를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라이브 뷰는 피닉스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라이브 뷰 툴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디렉토리를 구성하게 되면은 뭘까 만들어졌냐니까 지금 요 명령어 그죠? 여기서 피닉스 젠 라이브 타임라인 포스트 유즈네임 쭉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의 결과가 이겁니다. 타임라인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게 컨텍스트입니다. 그죠? 컨텍스트라고도 하고 도메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얘가 스키마 만들어내죠. 스키마 있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프라이빗에 리포에 미그레이션에 요게 이게 뭐예요? 이게 미그레이션 그죠? 그리고 또 올라서 포스트 라이브라는 게 있죠. 그죠? 요게 라이브 피닉스 라이브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라이브 해서 만들어진 파일들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어요. 폼 컴포넌트, 그다음에 폼 컴포넌트 HTML, 인덱스 HTML, LEX, 그죠? 그리고 포스트 컴포넌트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쇼 EX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인덱스 EX 이게 메인입니다. 그죠? 메인이고 메인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펑션들이 많아요. 마운트 있고, 핸들 파람 있고, 우리가 이전에 못 보던 것들 있죠. 어플라이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어플라이 액션이 뭘 하는 건지 좀 이따 우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이벤트 있고, 그죠? 그리고 핸들 인포 있고. 리스트 포스트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리스트 포스트를 호출하는 데가 있죠.
어디서 호출했나요? 볼까요? B EXPO 호출했네요. 그죠? 마운트에서 리스트 포스트 호출한 겁니다. 연결되는 게좀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라이브 옵션 피닉스 젠 라이브. 피닉스 젠 라이브 요거잖아요. 이게 만들어내는 디렉토리가 바로 요거라는 거죠. 포스트 라이브에서 폼도 만들어내고 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핸들 이벤트, 핸들 쭉쭉 세이브 포스트 등등등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의 기능들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대략적으로 이 영상에 나오는 것들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폼 컴포넌트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폼 컴포넌트 EX와 폼 컴포넌트 HTML 요두 개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러니까 트윗을 입력했을 때 그것을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기능을 두 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수정 기능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가 메인이죠. 메인이고 메인에서 마운트 있고 그리고 요 인덱스 HTML 보시면 라이브 컴포넌트를 쓰고 있죠. 그죠? 우리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라이브 컴포넌트입니다. 그대로죠. 그래서 여기서 ID와 포스트 ID를 던져준단 말이에요. ID와 포스트 ID, 이게 뭐가 되나요? 이게 바로 자식 컴포넌트. 자식 컴포넌트의 의자인으로 들어가는 값입니다. 여기에 마운트 할 때, 포스트 컴포넌트 EX에서 랜드에서 의자인 들어가잖아요? 얘는 마운트도 지금 디폴트가 동작하고 있어요. 마운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디폴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인 값 있죠? 이 의자인 값에 전달되는 것이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있는 요두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ID와 포스트를 포스트 컴포넌트에서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포스트. 그죠? 이렇게만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도 쓰고 그다음에 요렇게 이벤트 피닉스 클릭해서 이벤트도 발생시키고 있죠. 이벤트도 발생해서 그 이벤트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서 assigned post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call to missing or private function ing like this. 이건 missing function이 아닌데 뭐 error가 좀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myself라고 하는 게 있어요. and myself. and myself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자식 큰아들, 얘가 큰아들이라고 합시다. 얘는 stateful 컴포넌트에 있고 그리고 얘는 stateless 컴포넌트 있고 얘 위에 있는 이 전체가 parent라고 하죠. parent라고 하면은 얘들끼리 얘가 전체가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얘 parent 프로세스 따로 있고 자식 프로세스 따로 있고 얘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를 parent와 stateful component 자식 하나 1번과 자식 2번이 동시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벤트를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이벤트를 누가 처리하느냐 하니까 디폴트가 parent가 처리하는 거예요. 같은 프로세스니까. 얘가 이벤트를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는 얘가 아니라 얘가 처리한다는 거죠. parent가. 그죠? 그런데 그 이벤트를 자기가 처리하게끔 하는 것. 부모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듈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해주는 게요 myself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myself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bin.stacket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대동소이하고 우리 지난 에피소드 전에 딱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handle event에서 like인 경우 이렇게. 그다음에 볼게 chrf 타임라인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타임라인에서 처리하는 게 밑에 있죠? 쭉 내려와서 여기 increlikes 그죠? increaseLikes increlikes 돼 있습니다. 포스트 아이디는 이 패턴 매칭입니다. 포스트를 보내면은 포스트를 받아서 그중에서 아이디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패턴 매칭. 우리 이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뭔가 신기한 것 같지만은 전혀 신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 되는가 리포 업데이트 올 Update all increase 증가시키라는 말입니다. Update all에 들어가는 Update all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increase key예요. 그래서 likes count를 1만큼 증가시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리포 업데이트 all이고 요거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액토에서 온 겁니다. 액토 보시면 액토 치트 해서 이런 게 있죠. 액토에 대해서 공부를 여러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죠. Lip update all 해서 요 부분. 그래서 요걸 똑같이 쓰이는 겁니다. 치트 시트.
그리고 혹시 액토에이더 사이즈까지 공부를 안 하셨다 싶은 분들은 이미 그 저희가 액토 강좌를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하루만 공부하시면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틀. 이틀이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액토 부분도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똑같습니다. 브로드캐스트를 이렇게 적어도 되고 요걸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앞에 두 개를 빼버리고 이렇게도 상관없죠. 이렇게 적거나 이런 식으로 적거나 이렇게 적거나 같습니다. 결과는 어떤 식으로 적든 자기 취향에 맞춰서 적으면 됩니다. 브로드캐스트고 그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 부분도 타임라인에 서브스크라이버가 여기 없나요? 여기 있군요. 서브스크라이버 있고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처리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중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버와 브로드캐스터는 컨텍스트 파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게 관례예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앤 서브스크라이버 아인더 컨텍스트 파일 그다음에 이걸 저 브로드캐스트 서브스크라이버를 호출하는 거이 펑션을 호출하는 것은 마운트죠. 그죠? 서브스크라이브 펑션 is called in the mount function of main 혹은 index or index.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있는 브로드캐스터 그죠? 요 브로 아 서브스크라이브죠. 서브스 제가 지금 브로드캐스터라 적었죠? 아 서브스크라이브죠? 제대로 적어놨네요. 요 서브스크라이브를 호출하는 건 어디서 호출하느냐니까 요 인덱스 펑션입니다. 인덱스의 마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인덱스에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호출하고 있죠.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 그러니까 항상 요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요 이벤트 그죠? 브로드캐스트 이벤트는 and events from broadcast a processed in 어디입니까? index or main function main ex file 그러니까 실제 이 뭐예요? 좀 전에 봤던 요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broadcast에서 이벤트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데는 어디냐니까 바로 인덱스의 메인이란 말이에요. 메인에서 핸들 인포에서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처리하죠.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컴포넌트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컴포넌트에서 직접 바로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했던 것이 바로 뭐였나요? 좀 전에 봤던 포스트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핸들 이벤트 라이크 리포스트 하는데. 이 이벤트는 어디서 발생했느냐니까 여기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발생했죠? 여기서 발생한 것들을 바로 자기가 자신이 처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myself 넣어줍니다. finish target 누가 처리하는지를 적어놓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고 이 코드를 꼼꼼하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